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효초입니다. 오늘날에는 방사능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신체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족 냉증에 좋은 음식, 쑥의 효능과 쑥 주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쑥 효능은 더럽혀진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부족해진 피를 보충해줍니다. 또한 말초신경까지 골고루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손과 발의 수족 냉증을 없애주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월경 주기가 길어지고 생리통이 있을 때 쑥주스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수족 냉증은 인구의 12%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수족 냉증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이며 20대, 30대와 출산 후인 4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겪고 있으며 노년에서도 흔하게 겪는 증상이며 특히 동양 여성들이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쑥과 같이 먹으면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데 더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입니다. 쑥과 생강을 같이 먹으면 성분의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여 손끝, 발끝, 온몸을 따뜻하게 하여 수족 냉증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수족 냉증에 좋은 쑥 주스 만들기 알아봅니다. 재료 준비 알아보겠습니다. 쑥 5g, 생강 5g, 따뜻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쑥 주스 만드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쑥은 연한 부분을 사용하며 씻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에 다시 씻습니다. 독성을 줄이기 위해 쑥을 익혀서 주스로 만드는데요. 물이 끓어오르면 쑥을 넣고 살짝 데쳐서 건져 물기를 짜고 잘게 자릅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잘게 자릅니다. 냉동실에 보관해 둔 다진 생강을 사용해도 됩니다. 믹서에 쑥과 생강,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쑥주스 먹는 법 알아봅니다. 쑥주스는 하루에 한두 잔씩 공복에 섭취하며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후에 바로 먹습니다. 수족 냉증이란 똑같은 온도에서 다른 사람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데 나는 손이나 발이 차가워지고 시려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 상태를 말합니다. 수족 냉증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손끝, 발끝이 동상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고 남의 살처럼 무감각해지며 저리 옵니다. 또한 위장장애와 소화불량이 생기며 빈혈, 저혈압이 발생되고 여성분은 월경불순과 안면홍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수족 냉증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효초의 알림 설정을 눌러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오늘도 웃을 수 있는 하루 보내세요.